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떠셨습니까? 코로나가 많이 또 완화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믿음과 신앙에, 특별히 또 교회가 다니엘 특별 기도회로서 교회 또 신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의 주변의 시선을 교회에 집중하고 믿음을 더욱더 하나로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때입니다. 어려운 교회에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봤다고 하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의 물품을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생계를 도와달라. 목회자의 개척교회 또한 미자리교회의 목회자의 생계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닌 전도의 물품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요구는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무엇이 더욱더 나에게 발견되었고 좋았으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자신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다시 이 코로나가 재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야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서치에 의하면 약 10%가 사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또한 수련회도 각종 모임도 식사의 교제도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통제되고 금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요구했던,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체험과 직접체험 중에서 우리는 직접체험하는 종교이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간접체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1대1 관계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이나 해외를 TV나 각종 핸드폰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접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내가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편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연약한 것을 원하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이요 또한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밀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를 놓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회복 또한 우리가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하늘비전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자분들도 또한 헌신자분들도 더욱더 교회의 마음을 써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사회의 환경 가운데 교회를 회복해가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달려나온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된 과정을 통하여 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삶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 풀무불 기도회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의 승리에 또한 영적인 마라톤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